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그리고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굉장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 주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건 역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국 대선. 그쵸. 지금 마치 우리나라 선거보다 더들 관심이 끊는 것이 첫 번째가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창궐하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죠.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방송할 때마다 이거 10만 명 돌파할 기세라고 얘기했는데 네. 9만 9,700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주 전 대비 전체적으로 미국만은 한 45% 늘어났고요. 네. 일감 확진자 수가요. 전 세계로 보더라도 한 37%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묻혀있지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오후, 우리나라 보면 목요일날 새벽에는 또 FOMC가 네, 또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있거든요. 이번 그러니까, 주 엄청 네, 그것도 있겠고 왔네요. 역시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돼서 지난주까지 한 그러니까 300여 기업 했다면 네. 이번 주에 또 110여 기업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단 벌어지는 한 주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지난 주말에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자면 시장이 또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소위 목요일날 발표된 네. 소위 빅테크 주식들이 온전히 이제 반영됐거든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다들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소위 주식 주시하신 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아마존, 애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짜고 치는 것 같이 5% 이상 그러니까요. 떨어졌고요. 엄청 빠졌어요.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21%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개별적인 그리고 국지가 종목들이 그렇게 빠지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네. 특히나 미국 주식 이번 연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계속 해도 되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옆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그럼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네네. 불안한데 여튼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유독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것은 이제 유튜브에서 호조세를 보이는 구글만 3-4%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여하튼 주간 단위로 보면 네. 다우지수 그리고 S&P 나스닥이 5% 6%씩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네. 이렇게 또 경기가 어렵다 이러고 이제 셧다운이 많이 늘어났고 혹시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요. 이제 막 이런 여러 연설하다가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셧다운한다. 집에 나가면 안 된다. 또 네. 존슨이 또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럽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이 나왔고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한 7% 마이너스. S&P는 살짝 걸쳐있습니다. 플러스 1-2%. 나스닥만 20%니까 지난주 여전히 큰 재미 없었고요. 종목군으로 보면 일주일 동안 수익을 보면 이제 그 히트맵이라고 해서 네, 저희 네. 이제 영문에서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시뻘건 모습. 전부 다 그냥 미국 영국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네네. 빨가면 안 좋은 건데 주간 단위로 보면 쭉 내려가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직한 기업들의 지금 주간 단위 하락률만 봐도 네. 지금 5% 뭐 7% 이렇게 국직한 기업들의 하락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섹터별로 봐도 네. 기술 섹터와 산업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기술 주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약간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쑥 빠지면서 기술 주가 6% 넘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 전체보다 좀 많이 좀 빠진 모습이었고요. 하여튼 지난주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특히 에너지 주식도 유가가 35달러, 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도 많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게 사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것에 따른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올랐던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일단은 팔고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시각도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종목들의 좀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네네. 지금 뭐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다우지수의 이제 30위권까지 예, 다우지수의 이제 종목 성장률을 네. 보면 연초 대비 보면은요. 그 10개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른 것이 별로 없는 거죠. 올라왔다는 네.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을 좋아서 애플이나 이런 것들, IT 그나마 기술 섹터에 있는 것들을 정도 좀 올라간 거제외하고요. 대부분이 보면 대부분 이제 좋지 않았다라는 그쵸. 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Salesforce.com,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나이키, 월마트 뭐 이런 P&G 정도 제외하고는요. 크게 보면 다 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거
외에는 다 빠진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네. 지금 소비도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게 개선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또 소비는 우리 또 김동관 팀장이 워낙 또 소비를 어떻습니까? 많이 하니까 사실 연말에 대한 소비 기대감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아마존 얘기하면서도 뭐 애플 네. 얘기하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뭐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사실상 계속해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었다가 올해는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시면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인별로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는 뭐 개인당 뭐 거의 $1,000 가까운 그런 정도 소비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올해는 $805만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소비가 계속해서 연말에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표를 보여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이죠. 이제 빅스 지수, 네. 공포 지수가 이제 또 나오는데 다시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올해 3월 이후에 가장 최고치 높은 40을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뭐 1차, 2차 그리고 이어서 3차로 더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젊은 분들이나 장년층 이런 쪽은 네. 걸리더라도 뭐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 그리고 그렇죠. 약간 워낙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은 위험한데 어찌됐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건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그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미국은 당연히 주도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히 이 부분이 나중에 한번 그 그림 같은 거 보실 기회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보여드릴 텐데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보면 빨간 쪽이 있어요. 빨간 쪽. 빨간 쪽 어디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갛지 않은 나라도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제외하고 네. 일본과 호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는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0.1명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선진국 중에서 그렇죠.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아시아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테스트를 한다 안 한다 있지만 그리고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의외로 괜찮습니다. 지금. 물론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어디냐? 북미,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남미도 뭐 잘 사는 쪽 그나마 그쪽에서 괜찮은 쪽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다 시뻘겋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앞서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소비를 하거나 오드를 하거나 그들 중심으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뭐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걱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라별로 뭐 셧다운 하건 뭐가 할 건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 네. 되겠죠. 거기다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도 올해 그럼 지금 백신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많은 광범위하게 백신을 맞는 것은 내년 하반기 뭐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안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찌 될 건 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위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잃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다들 보면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에 할로윈이 겹치면서 많은 우리 네네. 할로윈을 즐기려는 분들이 거리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이었나요? 그 전에 한번 이태원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다들 미리 조심해서 서로 이걸 빨리 좀 헤쳐나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미국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지수의 차트 움직임만 봐도 이게 뭐 쌍봉이다. 그래서 뭐 대세 하락장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빅5들의 실적이 주가에 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어떨까요? 미국 주식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시장 막연한 불안감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관련한 해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5들의 실적 발표 지금 보면 사실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만 이제 기대치라는 거가 뭐를 기대치냐고 얘기하는 거인 걸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소위 그 공식적인 컨센서스보다는 다 좋게 났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기대치라는 것은 향후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네.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너무 항상 그렇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발표하는데 이번에 보수인 걸 떠나서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너무 아래도 열어놓고 위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약간 그렇고요. 애플은 3분기 연속으로 이번에 또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다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발표 안 한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금 목표 주가는 오히려 좀 빅5 공이 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 흐름은 재미없거나 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거나 네. 목표치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어떤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죠. 네, 매수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 어떤지 좀 종목별로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함께 볼까요? 네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사이좋게 마이너스 5에서 뭐 7% 이렇게 하락을 그런 건 사이 안 좋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보시면 지난 실적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이 전문가 의견을 보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10개 기관에서 지금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단 한 곳도 내 목표 중립이라든지 내 이런 하향 조정을 한 기업이 없어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12개 기관에서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강력 매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페이스북도 13개 기관에서 매수 의견 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단 한 곳만 지금 중립 의견 보이고 있고 네, 12개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애플만 지금 약간 혼조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애플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부담감이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기관에서 매수 그리고 2개 기관에서 보유 1개 기관에서 이제 네, 매도 의견을 보이면서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전체적으로 빅5에 대한 모든 기관에서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의 기업에 대해서 정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하락폭을 보였지만 역시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많은 기관들에서 대체할 여력들이 없다. 정말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마존부터 보면은 지금 일단 약간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성장률이 많이 높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성장세, 뭐 이익을 돌 수도 있고 매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그쵸. 클라우드 서비스가 1분기에는 작년 1분기, 2018년, 19년, 2000년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워낙 커져 있는 상태에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네. 28.9%거든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비교해드리면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이버 여러분들 주가 네이버 보시면 아 주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속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고점 대비 한 15% 20%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이버의 가장 네이버의 핵심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쇼핑이랑 핀테크. 핀테크 분류되는 건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50% 60% 네. 수준이 늘어났고요. 제일 많이 늘어난 거가 클라우드입니다. 67% 네이버 클라우드. 네, 그렇게 늘어나고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네이버가 그러니까 주가 좀 조정 보였다고 해서 유유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랑 마찬가지죠. 아마존 전 세계에서 그만큼 클라우드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나름 중국의 클라우드가 더 빨리 커지는 뿐이지 전체적인 그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아마존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후보가 되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럴 수 있죠.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도 지금 잘 나갔거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앞서 크리스마스 이번에 쇼비가 좀 줄 수 있다는 거가 왜 그렇겠어요? 급한데 체크를 안 줬잖아요. 수표를 안 줬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 주면 뭔가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물건 어디서 사겠습니까? 50%는 아마존에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은 지금 월가에서 누가 되더라도 가장 호재되는 것은 아마존일 것이다. 라는 관점. 특히 바이든이 되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워낙 그동안 핍박받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관없이 아마존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을 긴 호흡에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지금 북미에서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대신에 뭐 다른 거 앱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보시면 네. 북미 월간이나 일간 활성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이번 분기에 살짝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이 페이스북 전체 이런 활성 사용자 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31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절반이 지금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메신저라든지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을 하면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 상승폭에 있어서 가장 저해가 됐던 이 페이스북 월간 활성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페이스북 이 쇼핑 관련된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쵸. 사실 뭐 31억 명을 상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겠나라고 벌어지면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매출 규모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굉장히 페이스북이 주간에 이렇게 많은 하락폭을 보였지만 역시나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바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그 샵의 기능이 쇼핑의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 관련된 결제 수단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브릿지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좀 빨리 실현시켜서 그렇죠. 관련해서 좀 실적이 빨리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주가도 지금 8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40달러 정도 좀 밀려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예. 네.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무슨 종목만 얘기해도 또 신고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지수가 주가가 이렇게 밀린 상황.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 하락은 좀 괜찮다라고 여겨야 할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투자 자체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기적인 문제, 가격에 자꾸 고점, 저점에 대한 인식보다는 네. 내가 진짜 그걸 좋아하는 기업이고 그걸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구글이요. 지금 지난주에도 올라갔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지금 뭔 카페나 이렇게 하시면 구글이 또 최고가 됐어요. 구글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구글은 빅5 중에 축쟁입니다. 네. 아, 저것도 물론 움직이지 않는 건데 제가 그때마다 저희 방송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중에 유튜브 안 보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기 때문에 지금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카메라에서 수많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자동으로 어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건 아니면 구글이건 아니면 아이클라우드 애플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걸 다 쓰는 순간 여전히 기본적으로 그런 클라우드 시장이 커진다. 저는 길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치 지금 구글이 갑자기 분위기 안 좋다가 살아나듯이 똑같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에서 한 13%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쓰고 내일 안 쓰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요번에요.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엑스박스가 이제 벌써 선주문 받았고 네. 이제 연말 시즌도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사실 텐데요. 엑스박스의 가장 이번에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엑스박스가 스트리밍 하잖아요. 스트리밍을 해갖고 이제 뭐 싼 버전도 있지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9.99에 모든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그 물론 그럼 그 돈 내고 쓸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없냐 그건 다른 요인이지만 그런 시장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10대들한테 설문조사해 봤더니 63%가 엑스박스 X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5를 새로 사겠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허리띠 많이 졸라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이제 앞전 지난 주말에 네. 지난 주말에 약간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할로윈 때문에 네. 난리가 났잖아요. 토요일 날이요. 네, 맞아요. 이번에 할로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딘가 지금 몰려가서 술 마시고 놀고 막 떠들까봐 걱정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을 줄인 효과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줄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생각보다 갈 사람이 안, 바깥에 안 나간 사람이. 게임하느라? 그거 혹시 모르세요? LOL 롤드컵이 결승전이 열렸잖아요, 그 시간에. 아, 그래요? 그 상해에서 그 열렸거든요. 아, 일곱, 제가 7시부터 열렸거든요. 그거 보느라 조금 덜 그거, 갔다. 아니, 그런 요인도, 제가 막 이런 말씀 드리면 말도 안 된다 그럴 분이 계시겠지만,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지금 이런 시기는 사실 그런 온라인 이벤트를 좀 많이 해서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불안감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주식은 늘 불안감이 있는 자산 시장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좀 시각을 딱 좁혀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그 뭔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딱 요럴 때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은 고점에서부터 네, 고점에서 10% 막 떨어져 있죠, 지금요. 그러다가 기껌 번 거 더 네. 떨어지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그쵸. 많이들 하실 건데요. 그래서 약간 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또 빠지는 네. 것도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세 가지.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거 없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얘기를 딱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월가에서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정리해 드리는 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돈 패닉이죠. 네. 패닉에 빠지면 안 돼요. 돈 패닉. 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후보가 되건 간에 그럼 만원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아닌 사람이 절반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5대5 정도로 보면 다섯 명은 실어 패닉에 빠지거든요.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가 되든 50%는 패닉에 빠지는데 네. 패닉에 빠져서 돈을 벌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특히 금년 2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시장도 폭락했잖아요. 그때 팔고 떠난 분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해결책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또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대통령 될지 예측을 하지 마세요. 네. 누가 예측이 돼서 예측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요하지만 네.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딱 예를 들어 드린 거가 제프 베조스를 그렇게 뭐라 그러고 대표적인 워싱턴 포스트를 페이크 뉴스의 대표적이라고 네. 그렇게 비판하지만 주가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하고 지금 주식을 사거나 팔고 똑같이 그런 논리로 한국에서 관련주를 샀다 팔았다 한다? 절대 필요 없는 얘기. 네, 그걸 말씀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런 이벤트랑 상관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큰 변화,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는 그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트렌드.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저희가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세미나 했다 그랬잖아요. 네. 온라인 세미나. 네. 키움증권 세미나 했고. 오늘 내일 중에 또 녹화 방송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 이런 대통령 선거가 됐건 이 코로나랑 상관한 큰 변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크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걸 가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같은 네. 거죠. 안 간다는 거죠. 극장에 누가 가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6천 원을 지금 정부에서 쐈잖아요. 극장 가면 6천 원 주잖아요. 할인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6천 원 많이 볼까요? 별로 안 볼 거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완화 좀 했잖아요. 영화관 네. 이제 다 네. 올 채워도 된다고. 그래도 가겠냐는 거죠. 무서워서. 가던 사람이 훨씬 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1년에 20번 정도 극장을 가던 사람이거든요. 올해 2월 달까지 열심히 한 번도 안 갔고 앞으로도 갈 마음이 없어요. 저도 갔는데 약간 또 무섭더라고요.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아, 저는 갈 마음 전혀 없어요. 당분간 갈 마음이 없고. 집에서 보는 게 마음 편하죠. 예.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쇼핑하고 네이버 아니 카카오라고 네. 친구끼리 생일 주고받을 때 툭하면 스타벅스 별다방 쏘잖아요. 이거 카카오로 바로 보내는가 네네네.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럼 직접 스타벅스 가서 물건을 사서 보내주겠냐는 거죠. 안 하죠, 그렇게. 상당 부분이 앞으로도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세상이 안 바뀌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웬만한큼 여러분들이 종목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 잘 갖고 계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투자 관점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듯이 월가에서 했던 이야기다라는 네네네. 부분이고 네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선재 있는 이슈 중에서는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우려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투자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시기의 문제고 하긴 할 거다라고 하긴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만 되겠죠?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금액과 시기의 차이. 예, 금액 시기 있을 것이고 네. 누가 낼 수 있냐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의 금액 규모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프라 투자는 한다는 거죠. 네. 인프라 투자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P 500부터 현재 실적이 어떤지를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이 막 흔들리면은 다 필요 없고 펀더멘털이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부터 보자. 그렇게 되면은 하락을 해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재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 한 3분의 2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말 기준으로요. 이익 전망이 -21%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까지 왔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예, 네, 엄청 줄었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익 전망이 전망치 하락치가 좀 괜찮다는 거 되니까 아마 끝나면 -6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늘 말씀드린 주식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 자체 이런 쪽에 더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GDP는 어떤가요? 네, GDP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33.1%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시면 네.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다가 그쵸? 이번에 크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GDP가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고 그만큼 이 개인 소비 지출의 40% 이상이 급증을 했고요.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뭐 당연히 작년 같은 기간에 보다는 2.9% 줄어든 상황이라서 작년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으로의 전망치를 봤을 때는 네. GDP도 계속해서 성장이 양호하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우리가 이제 매주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지난주에 좀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한 주 좋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닌데 여기에도 또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뭐 항공주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와 다르게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 10만 명 이상 고용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런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업을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항상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많이 보실 거예요. 대선 전후로 시장 그리고 대선 날의 시장은 어땠을지 대선 후로의 시장은 어땠을지 지금 주가 차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선거 전이나 후랑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네. 점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그림 보이다시피 빨간색이 되건 파란색이 되건 여기서 빨간색이는 공화당이고요. 네. 파란색은 민주당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당일 충격은 있기는 해요. 당일 그러나? 충격은 딱 4년 전을 많이 기대하실 텐데 그때는 네. 당일날도 선거하는 날도 당연히 지금 그 힐러리가 이기는 확률이 막 80몇 프로였거든요. 그쵸. 선거 중에도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왔잖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입니다. 네. 4년 전 수요일날. 한 2시쯤이었어요. 네. 선물이 -5%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장 끝날 것 같지 얘기했지만 하루 이틀로 다 회복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는 패닉입니다. 미국 투자가의 50%는 시장이 큰일 날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5대5로 갈려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격렬하게 붙어있고 지금은 보면 총기를 갖고서 협박 이런 분위기까지 우리나라 상상으로는 이해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의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패닉이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패닉에 빠져갖고 내 주식을 팔고 이러면 X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코로나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코로나로 지금 계속해서 3차 확산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을 좀 암울하게 만든다면 여기에 좀 영향받는 쪽은 어디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2019년 4분기를 그 비교를 했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운송, 항공 쪽이나 그런 네. 거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음식 서비스, 숙박 서비스,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다고 지금 딱 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사실 미국 GDP의 70%가 소비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산업 분야의 GDP가 미국 전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라고 봤을 때는 고작 12.6%죠.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엄청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GDP 대비로 보시면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패닉에 엄청 빠져 있고 지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야가 생각보다는 GDP 대비해서는 영향력이 적다.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도 적지만 그 시장, 그러니까 SMB 시장 내에서의 비중도 보니까 5%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알고 계시는 그런 빅5 종목들은 네. 아시다시피 뭐 20%가 넘는 그쵸. 그런 SMB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공, 뭐 방산, 뭐 호텔, 레스토랑 이런 분야들을 보시면 네. SMB 비중에서도 5%가 안 됩니다. 4.8%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금 산업군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고 힘들고 그런 또 이런 곳에 접해 있는 중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정규직이 아닌 그런 비정규직 직원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역시나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쭉 이제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불안에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당일 대선 날 하락할 걸 예비해서 나는 미리 좀 그래도 수익 낸 거를 팔아두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갈 시기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될까요? 그게? 저는 뭐 그런 얘기면 평생 들어왔지만 네.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말 내가 투자를 많이 오랜 시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팔 시기가 돼 왔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또 손실을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역시 오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그보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도 120개가 있는데 아마 오늘은 관심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을 좋아하시는 페이팔이요. 그리고 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스테로더 정도가 네. 일단 관심이 있겠고요. 비욘드 미트도 있는데 비욘드 미트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부터 팔고 네. 우리나라 그 한 두 달 됐나요? 이제 코스트코에서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코스트코 가든 비욘드 미트 팔거든요. 먹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들 활성화돼 있고 네. 이게 뭐 10대들이 예전 그 윗세대들보다 이런 그 대체육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소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주식 하나 소개해드리면 알아서 소개해 주시네요. 예, 그 네.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텔레닥과, 많이 소개해드렸죠. 예, 텔레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네. 원격으로 의료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화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오늘 리본고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텔레닥 하나로만 이제 거래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저희가 7월 말에 됐고 그다음에도 13%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쵸? 여전히 이런 거 텔레닥 이런 것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미의 종목 발굴은 리본고 헬스 LVGO 티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와 고주의 시간 US 스타크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